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시장 상황을 보고 어떻게 시장이 변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해 너무 힘들었던 종목들이 오래간만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한 것들을 조금은 주춤하면서 오늘 한번 시장 흐름을 보면 아침에 그 사드 해빙 뉴스가 나오면서 롯데가 중 테마파크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또 중국에서 그 북중 회담을 끝내고 나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이 그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 와서 일단 그 좋은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보복 조치를 전면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여행의 꽃게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굉장히 강하게 갔죠. 특히 이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지수가 거의 아침부터 강하게 나갔다가 지금 조정을 끝냈는데요. 예, 약보합으로 거의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는 조정했지만 종목군에서는 중국 수혜주들이 강력하게 좀 나갔죠. 아침보다는 물론 많이 조정폭을 줄였지만, 우리가 그러면 그런 그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오늘 뭐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으로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예, 001이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종합지까지도 좀 조정을 했고요. 예, 코스닥도 좀 조정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사드 보복 해제 관련주들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지요. 그동안에 제가 파라다이스를 추천해서 2017년 10월 2일 날 유료원과 무료원을 그대로 똑같이 추천해서요. 파라다이스가 어떻게 됐나요? 예, 여러분이 아직까지 꾸준히 들고 있나요? 역시 유료원들만 들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로 얘가 굉장히 예, 80%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다시 60% 넘어가는 수익으로 오늘 갭상승으로 강력하게 나갔죠. 물론 저희들은 꾸준히 들고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하고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우리는 더큰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매도하지 않고 강력하게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지금 벌써 80% 갖다 조정받고 다시 해서 지금 손실난 회원은 하나도 없고요. 꾸준히 들고 가서 비중을 늘린 사람 수익이 더 커졌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이고요. 예,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정으로 끝내고 갈라고 그럴 때 매수해서 잘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오늘 얘만 파라다이스만 그런 게 아니라 업종 동반 상승하니까 당연히 GKL도 같이 나겠죠. 누구만 사지 말라? 역시 강원랜드만 사지 말라고 제가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사지 않더라도 GKL과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는 사도 좋다. 제가 예, 강원랜드는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이 미리 선행해서 매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며칠 전에 역시 호텔 신라를 추천하면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호텔 신라가 좋은 일이 벌릴 거다. 역시 보따리상이 강력하게 하면서 실적 개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행으로 매수해서 들고 가보자. 역시 오늘 신고가 갱신했고요. 면세점 같은 종목들이 신라,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신세계 역시 여러분이 강력하게 나가면서, 아, 이럴 것이 매수 타임을 언제 가져가실 것이냐? 라고 지금 강력하게 나갔죠? 역시. 두려워서 못 샀나요? 예, 좋은 종목 사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바닥 종목만 매수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수익이 안 늘어나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매수해서 들고 간 종목이 면세점. 또, 한화 갤러리 역시, 예, 상당히 좋죠. 예, 상당히 오늘 갭상승으로 나가면서 큰 수익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단타를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방은 뭐 단타하는 방이 아니고요.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이지 절대로 그렇게 트레이더에서 몇 프로 맞고 자르는 그런 방은 아닙니다. 그것은 트레이더 전문가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저희는 오로지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매도 없이 역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역시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벌써 3일 됐나요? 예. 예, 이제 봄 됐으니까 역시 누가 가냐? 제주항공이 간다. 예, 그래서 제주항공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오늘까지 벌써 연 3일을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수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만 끝났을까요? 화장품이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서 어떻게 갖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예, 어떤 일이 종목이 실적이 개선되고 역시 그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매년 3월달이 되면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게 감사의견 거절과 감사의견 한정 판정을 내려서 종목들이 수없이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사지 말아야 되는데 성지건설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정지당했죠. 또 세화 역시 IMC인가요? 역시 정지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솔, 예, 인티큐브, 예, 한솔, 인티큐브. 그 다음에, 삼광글래스. 자,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삼광글래스. 그죠? 관리 종목으로 넘어서 하한가 떨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FTN이 역시 예, 정지당해서 그 다음에 감만우 예,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이 뭐죠? 끊임없이 종목을 분석해서 기업 분석이 잘못된다 정지당했죠. 그 다음에 넥스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쭉 그 다음에 시그널 엔터 예,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ESA 역시 정지당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AMI 그죠? 한번 쭉 한번 다 보겠습니다. GD 예, 제 방에 왔는데 제가 유료원이 전문가님 30% 손실 났는데 또 29% 마이너스 나서 또 다시 손절해야 되나요? 예, 부실 기업이니까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한 이후에 여기까지 떨어져서 결국은 정지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엠벤처 투자 예, 역시 예, 언제 상배될지 모르는 종목 우성 예, IB 예, 그 다음에 또 뭔 종목이죠? 예, CNS 자산관리 CNS 자산관리 역시 정지당했고요. 그 다음에 DSK 네. DSK 그 다음에 수성 네. 그 다음에 카테아 네. 카테아는 보타바이오가 이제 카테아로 변해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지 그 상장 특례 기업이 들어온 것들은 5년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죠? 5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돼서도 버팅길 수 있는 길이 있죠. 스틸 플라워. 이런 것들이 다 정지당해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죠? 불섭을 들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거고 별발 없습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가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어려운 이유가 뭐죠? 주식은 결국은 예, 좋은 종목을 매수했더라도 조정받을 때 인내하고 가져갈 수 있는 마음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사서 제이준이 저한테 이제, 아유, 전문가님, 이거 제이준 떨어지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예, 보고 예수가 이제 액면 병합을 하고 다시 1:1 무상증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이거 떨어졌다고 해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전문가님 뻔히 알고 있는데 보고 예수 물량 넣고는 트레이더 전문가 아니다. 떨어져서 갈 때 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샀던 자리가 여기였었고요. 예. 이 자리였었고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자고요. 그죠?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왔죠. 이서 떨어뜨렸습니다. 추가 매수했습니다.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뭐죠? 수익으로 깔고서 지금 예, 잘 들고 가고 있죠. 근데 이걸 못 참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좋은 종목을 앞으로 얘가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고 지난번에 중국에 500억 수출에다가 아울러 각 지점으로 뭐 1300개인가요? 지점으로 예, 마스크팩을 예, 지점 설치가 돼서 이제 마스크팩이 집중 공급된다고 이런 뉴스를 접하고 야, 이거 앞으로도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우리는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들고 온 종목 아무 일 없었고요. 거기다가 파라다이스 역시 유료원과 무료원을 동시에 제가 어제죠? 10월 2일 날 추천해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60%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정도로 오면 거의 다 매도하고 그저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못 들고 가죠. 근데 역시 제2방 식구들은 아직까지 추가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하냐. 저는 지난번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해서 갈 가망성이 없다. 그랬는데 저희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해 준 것이 11월 달에 이미 파라다이스 시티가 완공 예정이다. 4월 달부터 이미 그 호텔과 카지노가 열려서 수익을 했지만 4분기 실적이 부진했죠. 그렇지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11월 달까지는 최소한 보유해 본다는 전략으로 갔던 것이 오늘 좋은 그 뉴스가 나오면서 사드 보복 해제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갭상승으로 날아갔고요. 꾸준히 지금까지 보유하고 아무 일 없이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죠? 예,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어떤 기업을 위해서 앞으로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예측을 하면서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이렇게 GD 같은 종목들을 제가 매도를 우리 유료원이 들고 왔을 때 제가 끊임없이 매도를 해서 30% 손실 나서 한번 손절했었다는데 또다시 29% 마이너스 할 때 저한테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결국은 예, 상장 폐지 가능성이 상당히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매수하지 말라고 해도 그 급한 마음에 있죠. 나만 빼놓고 간다는 급등한다는 그런 상한가 가는 것 때문에 자꾸 매수하려고 그러는데요. 영업이익이 3년 동안 수익을 못 내는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들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투자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구태여 위험부담을 안고 매수해서 간다는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런 종목이 다시 상장해서 우회상장으로 나온 게 뭐죠? 우회상장으로 나온 게 뭐였었죠? 예, 메디플란트인가요? 예, 핫텍의 메디플란트. 예, 이런 것들을 예, 여러분이 매수했다가 혼란을 받고요. 지금 10대 1 감자했었나요? 또 대한전선같이 부실한 기업을 매수해서 5대1 감자, 현대상선을 계속 매수해서 5대1 감자. 왜 이런 일을 벌어질까요? 이 벌어지는 것은 거의 다 차트 분석만 하고 기업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위험한 겁니다. 위험을 자초하는 것은 결국 내가 투자에 대한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투자의 기본을 안 지킨다는 거죠. 이미 이렇게 감자가 한번 했었고요. 또다시 감자가 예상되어 있는 부실한 실적이 부실한 기업을 또 상한가 때문에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다친다는 거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방법을 배우고요. 기업이 펀더멘털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실적이 어떻게 개선돼서 가는지를 꾸준히 분석해서 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이 철저하는 거. 기본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뭐죠? 예, 기업 분석을 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산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없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자녀 계좌, 아내 계좌, 남편 계좌를 만들어서 들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동업자 정신으로 갔을 때 좋은 일은 시간 여행만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좋은 결과가 가져오는 것은 제가 이미 녹화 방송에서 끊임없이 유튜브에서 뭘 보여줬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석 없이 이런 부실한 기업을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3월 매년 3월 달 되면 언제든지 3월 말에 감사의견 거절이나 감사의견 한정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굉장히 투자에 여러분이 수익이 아니라 손실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처음부터 부실 종목은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죠? 예, 그런 특례가 있는 기업도 사실은 5년이라서 이제 카테아 보타보에 이름 바꿔가지고 지금 다시 나왔죠. 그렇지만 얘도 이제 정지당해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답답하기만 하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상장 폐지됐던 위노바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종목이 상장 IE라든지 이런 것 종목이 다 상장 폐지됐죠. 그래서 언제든지 기업의 기본을 지키는 것은 기업 분석을 우선으로 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였을 때 여러분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실 기업을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중국 수혜주 고생 끝에 수익이 강력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SM이 그동안에 사드 보복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웠었죠. 제가 처음 추천했을 때가 솔직히 저는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때 처음 추천해서 이때 비중 축소해라. 반만 줄이고 간다. 그때 여기서 돌파하고 눌러서 매수 가담을 계속했습니다. 상당히 좋죠. 지금은 수익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JYP도 똑같습니다. 예, 실적이 워낙 좋고 트와이스가 지난번에 이미 2월달인가요? 2월달에도 일본 그 투어에서 자그마치 예, 전좌석이 예, 전국 투어를 전좌석이 매진되고 우리나라에도 일주일 만에 매진이 돼버리면서 트와이스에 대한 인기로 예, JYP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역시 JYP 사서 매수해서 들고 갔더니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강력하게 나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어떤 뉴스를 접했을 때 기업을 분석하고 돈을 꾸준히 버는지를 본다면 주가는 알아서 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투자해야 여러분이 편한 투자가 되고 올바로 정석으로 갔을 때 큰 수익을 낸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정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수혜주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마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했다면 강력 보유하고요. 또 하나 이제 팁을 준다 그러면 예, 남북 경협주 역시 좋은 일이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 평양 공연에 2시간을 늦춰서 김정은 부부가 예, 역시 관람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를 그렇다면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정말 개성공단이 만약에 제 가동되고 그 다음에 금강산 개발이 만약에 해제되고요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이제 중지해서 한다 그러면 주식은 더 멀리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리스크를 한번 걸어보는 것이 어떠냐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자, 행복한 투자를 하셔서 모두가 멋진 수익으로 이번 장에 큰 수익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